안녕하십니까. 벚구경 벚구비구경 제 106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벚구경 분노품 19장에서 22장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달마대사께서는요, 어리석은 중생들은 참으로 하늘의 세계, 바로 극락, 뭐 이런 곳은 특별한 나라요, 지옥은 다른 곳이다 라고 해서 도를 얻어서 깨달음을 이루면 형상이 바뀌어서 다른 모습으로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극락과 지옥은 마음에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은요, 경전을 읽으면서 복을 구하고 맑고 깨끗한 행의 원인이 된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바쁘고 바쁘게 어지러움으로 업을 따라 마음을 만들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여기저기 좋다고 탐방 다니고 이런 것들이죠. 많은 것을 담기 위해서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아직도 집착 분별이 끊어진 열반에 쉬는 마음으로 돌아오지 못함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분주하고 더 복잡하고 탐진치만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다시 단정하게 수행하면서 거룩한 적 정의 경지로 마음의 깨우침을 얻는다고 하지만, 다만 그것은 망상을 오랫동안 수행을 해서 뜻에 따라 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동안 변화가 오는 것을 다스린 것으로 알지만 사실은 그것은 다스린 것이 아니니라. 위로는 모든 부처님께 이르고 아래로는 미물 중생에 미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모두 망상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느니라. 세간에 어지럽고 어지러움이 모두 마구니의 백성이며 수행하는 무리들 스스로 의젓하고 의젓하지만 뭐 몇 번 썼다 몇 번 읽었다 가부잡든다 나름대로는 의젓하지요. 다 헛되이 투쟁하고 잘못되게 이해하며 중생들을 이끈다고 하나니 입으로는 약의 처방이라 말하되 질병을 없애지 못하느니라. 고통을 없애지 못하느니라. 부처님 법은 고통 없애는 법인데 고통을 없애지를 못하면 그런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분노품 19장 22장에서 동지상근 상위자각이요 후별려의 회자손해니라. 뜻이 같으면 서로 가까이 하며 거짓으로 겨 악을 짓다가 이별한 뒤에는 원한이 남아서 그불이 자신을 태우고 괴롭히나니. 뜻이 같으면 서로 가까이 하지 않아요? 뭐 기도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절한 사람 절하는 사람끼리, 탐방 다니는 사람 탐방 다니는 사람끼리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다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하기 때문에 헤어진 뒤에는 원한이 남아서 결국 자신의 불을 끄질 못하고 괴롭히나니. 불지 참계요 무계유노라. 위노 소견이여 불염 유문이라. 계유를 못 지켜서 성냄이 있건만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성내는 마음에 끌려다니면서 번거로운 일을 싫어할 줄 모르는구나.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성냄이 나오지요. 그런데도 쓸데없는 걸 했는데 안 된다고 화를 내면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구나 하는 이야기예요. 유력근병 무력근연이요. 부인 위상 일리라. 힘이 있으면 무력에 가까워지고 힘이 없으면 나약함에 가까워지나니. 무릇 인욕이 제일이라. 언제나 인욕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일세.
참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건 정진으로 해서 결국 인욕수행하라는 것이고요. 거중경지 유력자인이오 부인위상 의상 일린이라. 온갖 무리들이 없인 여기더라도 힘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참고 견디나니 무릇 인욕이 제일이라 언제나 인욕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네 라고 하였는데 우리 불교수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명으로 일어난 번뇌나 마음속에 탐진치 우리 스스로 부처님의 진리를 배워서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잘 알아서 늘 여야 만드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SI 불교 교육 방송 법구경 법구비구경 제106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진 불교학개론 성철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